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13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하면 생활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 도무지 잘 상상이 안 되던 일들이 요즘에 일어납니다. 뭐 어지간한 모임은 다 취소가 됐고요. 사람들이 바깥에 외출도 안 하고 영화관에도 사람들이 안 모이고 식당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고 해외여행도 다 취소하고 보통 일은 아니죠.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서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식하니까 생활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점은 그 점대로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관심 갖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동안 그렇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권면해 드렸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바이러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바뀔 건가. 전에 습관적으로 하던 것, 전에 좋아하던 것 갑자기 다 느낌이 달라져 버립니다. 전에는 전혀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되어지는 일을 가만히 보면서 아, 우리 교우들이 조금만 관점을 바로 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새롭게 눈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언제 어떻게 바이러스가 내 손에 묻었을지도 모르고 또 누구를 통해서 내게 전염될지도 모르니까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지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점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고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식했는지를 점검해 보자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중국 교회 쪽에서 굉장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에 새로운 핍박의 시대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이 됐는데 어떤 분들은 중국이 그 우한이 가장 기독교 핍박을 심하게 받았던 도시입니다. 예배당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주 시범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지역이 우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일은 누구도 속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네.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기도 합니다. 우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았는데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우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가 이런 아주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을 다시 받게 되면서 그들 안에 일어난 운동이 워킹 워시퍼 운동입니다. 걸어다니면서 예배하는 그런 운동이죠. 모여서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공원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공원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시대가 중국에 왔어요. 그리고 미랄 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여서 예배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몇 가정씩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미랄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깨닫고 요청이 왔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예수 동행 운동을 아주 밀접하게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중국어 번역도 중국 핍박이 오기 바로 직전에 출간이 되어서 지금 중국 안에 그 책이 출간되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는 핍박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는 그 교인 중에 확진자가 나온 바람에 아주 예배당 주일 예배당을 폐쇄해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느라고 하는 일을 보면서 전염병을 통해서도 모일 수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봅니다. 이렇게 늘상 모여서 예배하던 시대가 항상 계속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교회에 모일 수가 없다면 누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설교하거나 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유튜브로 설교가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서로 떨어져 지내도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동행일기 나눔방을 우리 훈련하는 한 10년 동안의 세월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실습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훈련 만약에 없다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모임이 제대로 안 되고 성도들과의 만남도 힘들고 서로 교회에서 만나도 그저 목례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나중에는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면 그러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확 무너지게 됩니다. 또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한 시간 기도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그때는 뭐 특별한 그런 절박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시간 기도 운동을 기도원에 가서도 특별히 기도 집회도 하고 교회 안에서 교구별로도 기도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해왔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뜻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갑자기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오늘도 새벽기도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거리낌이 자꾸 생기죠. 이때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기도 훈련을 시켰던 까닭이 깨달아졌어요. 정말 우리가 쉽지 않은 때에 지나가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겨울과 같은 때가 만약에 온다면 개인적으로 그렇든 나라에서 그렇든 전 세계적으로 그렇든 영적으로 겨울과 같은 때가 온다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힘을 여러분이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암이 재발되어서 온 어느 여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신 마음이 암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시라는 권면을 드렸었습니다. 암도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암만 더 생각하게 된 암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암이 더 커 보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암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점점 더 몸도 망가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일은 이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일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자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계속해서 열려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를 지나면서 아, 예수 동행일기 내가 다시 쓰기 시작해야 되겠다.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점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눔 방 빨리 나눔 방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나눔 방에 함께 했던 분들 함께 다 다시 서로 일기를 쓰면서 서로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때가 언제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영적인 황폐함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새벽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데 새벽 기도에 왠지 좀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하는 중에 선뜻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 특공대를 세우라.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교인들에게 광고하면 아마 교인들 중에는 엄청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꼭 수가 많아야만 기도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원 300용사처럼 진짜 기도에 힘써야 될 기도의 특공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사명감이 있으신 분 30일 동안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30일 동안 작정을 하고 내가 기도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기도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과 함께 아주 뜨겁게 기도,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불을 일으켜내는 그리고 매일 한 시간 꼭 기도하는 일을 책임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난 하반기,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계속 한 시간 기도를 시켜왔던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나 헌신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겠습니다. 네. 그건 특공대라 제가 누가 해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최양락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기도 담당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최양락 목사님에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자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30일 동안 기도의 사명자들, 기도의 불씨를 역할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예루살렘이 가장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것은 그 제자들 한 50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테니 이 살벌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열흘 되던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때부터 딱 열흘 되던 해 오순절에 성령이 그 120명 모인 무리들 위에 임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옆 사람은 모르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밤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전체가 다 함께 성령을 받는 일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그 옆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모인 모든 무리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이 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주 강한 태풍이 부는 때 바람 소리가 들리죠? 그 바람 소리 갑자기 모인 그 방에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머리에 불이 임하는 것을 서로가 보았어요. 불이 임하는 것을 그리고 갑자기 말문이 터지는데 다 외국어 방언이 터진 겁니다. 오늘 여러 지역 이름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열거되어 나오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듣는 그 나라의 방언으로 제자들 120명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절하는 줄 알았죠. 자, 이런 일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일은 가장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하루에 3천 명, 5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그 뒤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든 또는 교회적으로든 또는 나라였든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려운 형편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여러 가지로 집회나 기도 모임이나 수련회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조심할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도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들이 모이는 수련회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일에도 이번 주일은 주일 교회에서 하는 식사도 우리 지방회를 참석해야 되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외에는 식사는 이번 주일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그래서 기도 특공대로 설 이들을 요청한 거예요. 지금이 매우 중요한 때예요.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때입니다. 네, 주일 아마 내일 모레 주일도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많이 적을 거예요. 지난 주일도 추석 명절보다 더 적었으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곳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로 끝났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계속된다, 그런 신학적인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교파마다 약간씩은 그 점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그들은 모른다고, 우리는 성령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은 들었었는데 성령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자, 이 말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도 또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계속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는 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건 아직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살아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세상 사람도 어려운 사람 돕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아주 미워하는 사람 용서도 해요. 세상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도 합니다. 또 술, 담배 그런 방탕한 생활 하지 않고 아주 절제하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삶은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이 도대체 흉내 낼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열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적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 흉내를 냈어요. 예를 들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할 때 애굽 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나일강 피로 변하게 만들 때 애굽 술사들도 피로 변하게 만들어요.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게 만들 때 애굽 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흉내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먼지가 이가 된다든지 하는 그 다음 이적부터는 애굽 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건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번에 여수에 예수 동행 세미나, 목회자 예수 동행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여수라는 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던 애양원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수가 참 남달리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양자를 삼은, 그래서 그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가 되죠. 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이런 일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임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은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내 생활이 다르지는 않다.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시리즈 설교의 주제인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을 감사하고, 이런 역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면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 내 마음을 찢어라, 그런 제목의 책에서 조용기 목사님과 만났던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을 하셨어요. 오카는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 쪽에 대해서는 약간은 소극적이고 또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신학적인 전통에 서 있는 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성령의 은사는 그건 성경시대에 끝난 거다, 그렇게 믿으시는 신앙의 전통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조인기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를 또 굉장히 강조해서 한때는 방언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방언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강조하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뭐 그 정도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만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조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마치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후후 불어대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들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데 조 목사님께서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 옥 목사님 그렇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어떻게나 뜨거운지 내가 할 일은 날마다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가서 끼얹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지지 말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대요. 네. 자기는 교인들의 심령 속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불씨를 좀 살리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계속 물 가지고 계속 끼얹, 너무 뜨거워 그래서 그렇게 끼얹는다니까 당신도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다가 나중에 마칠 때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오카는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옥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설교 때 많이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옥 목사님의 그 마지막 부분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 생겨난 교단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목사의 아들로 그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본인이 그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을 받은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그가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 본인의 표현으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그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요. 1739년 1월 1일 피터 레인에서 한 30여 명의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모여서 그 송구영신 철야 예배를 할 때 새벽 3시 무렵에 그 모인 모든 이들이 함께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와 전도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 감리교 운동이 지금 이렇게 감리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전통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는 교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성령 받기 전에 웨슬레와 같은 심정이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오늘도 성령 집회까지 오셨지만 그러나 마음이 막 뜨겁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막 기쁨이 넘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울면서 기도한다는 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 상태와 성령이 계신 것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 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로 되어진 교회예요. 가까이에 있는 일본 교회, 중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의 세 나라의 교회가 달라요.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와 중국 교회 보면 유별난 교회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중국 사람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졌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는 참 특별해요. 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세우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뭘 잘한 게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일본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중국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우리가 특별히 뭐 잘난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달라요. 그 이유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까지 하나가 된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 걸까? 다 우리의 관심사지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기대해요. 실제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바람소리, 큰 바람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머리에 불이 임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였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악한 영이 쫓겨나고 그래서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었던 그랬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선교지에서 보통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뭐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늘 기적을 행하던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모일 때는 그런 일이 경험되지도 않았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냥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강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생기는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성령님의 진짜 본질적인 사역은 성령님의 열매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 중에는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기사와 이적, 표적 같은 일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잘 모르고 영적으로 답답해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아홉 가지의 열매가 사실은 진짜 기적이에요. 야,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지금 임하시는구나.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놀라운 표징이에요.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한 눈이 뜨이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달리 있다는 거예요. 1907년에 한국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굉장히 강력한 어떤 기사와 표적 같은 사건들도 있었어요. 병자도 고침받은 일도 그런 귀신이 떠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진짜 놀라운 기적은 그런 병자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에 원산에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의 주역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회개가 진짜 놀라운 성령의 임하시는 증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예요. 병이 고침받는 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하디 선교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교회를 순방하고 돌아오면 정말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한국 교인들에게 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것은 뭐 보통이고 교인인데도 주일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교회 돈을
엉뚱한 대로 횡령해서 쓰고 거짓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싸우고 그리고 아주 성적으로 방탕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 타락한 삶을 사는 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될 정도로 당신은 성찬 받지 마세요. 당신은 성찬 못 받습니다. 그래야 될 정도로 하디 선교사님은 세례를 준 사람이 적어요. 왜? 세례 줄 만한 사람이 없는가 한국 교인들 중에 그랬던 한국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부터 회개가 터지죠. 그 교인들을 한국 조선 교인들을 그렇게 탓하고 한국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시원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걸 회개하면서 이제 회개 운동이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한국 교회에 임하시게 되면서 일어난 가장 첫 번째 일이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회개하고 하나 됐다는 기록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은 아주 고부 간의 갈등은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 같아요. 성령 받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 돈 떼어먹고 안 갚은 거 갚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애통함이 와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린 거 아직도 안 갚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나면 그날 밤으로 가서 그 자기가 돈 빌린 집에 가서 다 돈 갚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싶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돈 갚고 빌린 거 다 갚고 하는데 교회 가서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구경 올 정도로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런가 이런 일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싸운 교인들 사이에 서로 화해가 되고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선교사님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자질이 없다고 탓하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쌀쌀맞고 냉정하고 그러다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한국교회 주도권을 도대체 누가 쥐고 가느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게 실랑이를 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뜨겁게 포옹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들이 막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였어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알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오늘 뭔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불이 임한다는 게 뭔지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게 뭔지 정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게 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해요. 또 하나가 성령 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받는 사람이 쉽지 않으니까 아 그건 어려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우리 전도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제가 책을 하나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서 사인해서 전도 간증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그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죠? 제가 선물 드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선물 받는 건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다 선물을 주시고 싶으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기대하세요. 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고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됩니다. 아, 성령님이 내 속에 지금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또 하나가 성령을 받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오랫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도 때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못 주실 뿐이에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오늘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날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날 성령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그전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돌판에다 주셨지만 이제는 그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심어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 성령이 임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오늘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만 되면 바로 성령이 임하세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 그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그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바로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열흘 동안 기다려야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준비만 되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요. 물론 그 성령은 권능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오늘 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토미 테니가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과거 하나님은 경비행기가 착륙한 것처럼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였지만 지금은 전보 여객기처럼 우리 머리 위를 순회 중이다. 하나님은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강력한 충격을 줄 정도로 놀라운 임재의 장소를 찾고 계시다. 어떤 곳에 그런 일이 임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는 문제 삼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신다.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게 되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일. 항상 부흥의 시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전보 여객기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어디에다가 쏟아부어 주실지를 찾고 있으신데 빈 그릇이 준비된 곳에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때 그 빈 그릇이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가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 이제부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준비된 분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실 거예요. 이번 여수 예수 동행 세미나 끝나고 어느 목사님이 간증문을 쭉 써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 간증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상당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한 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자아를 죽이지 못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던지요. 이제는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니 정말 감격스럽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정말 가벼웠습니다. 지난날 제 목회가 생각이 나서 많이 울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의 찔림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믿기에 이제는 더 이상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임재하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자 저도 동행일기를 기록하리라 다짐합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아뢰고 묻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행복을 꿈꿉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겠지요. 시작하고 넘어짐을 알지만 그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네. 무슨 세상 없는 어떤 기적이나 은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3일 동안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났어요. 이건 정말 놀랍죠. 우리가 주님을 진짜 주목하고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진짜 믿게 될 때 그때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확 바꿔버리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놓으세요.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오늘 세 번 우리 합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뚜렷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와 전혀 다른 사람에 되어서 가도록 주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려 자와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성령의 권능을 부으소서 주님. 주님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나를 쓰소서. 주님 나를 사로잡으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곳 놀라우신 하나님, 그곳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안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곳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주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충만하소서. 사로잡으소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놀라웠고 하나님 것이나 아버지 그가 내를 도하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과 달라 비니시니 하나님 니아야 나 비니시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비니시니 하나님 니나 낳고 나의 하나님과 달라 비니시니 하나님 아와 나의 나의 하나님 달라 비니시니 나의 신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을 덮으소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드러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가 나의 죽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주님만 항상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들어 쓰소서. 전염병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우리를 거룩한 전염병이 되게 해주소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